수치심을 느낀 것밖에 없잖아. 아니 수치심을 느낀 것밖에 없다뇨. 아이고 참. 근데 그냥 국민 청원에다 올려가지고 떡 칠해놓고 뭐 우리 경찰에서 일을 안 하고 잡아 안 잡아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우리로서는 뭐 제의도 아니고 우리가 그죠? 어쨌든 잡아줬잖아. 잡아서 구속이 됐어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집 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저 앉은 자리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CCTV만 보고 그냥 암막커튼만 내리고 이게 웅크려서 사는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전과 같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적이 남은 공간, 집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충격과 공포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보호해줄 법망조차 없는 현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참요. 범인이 잡혔는데도 뭔가 개운하지가 맞아요. 않고 속이 시원하지 않은 기분이잖아요. 맞아요. CCTV에 그 음란 행위가 잡혔는데 성과 관련된 혐의는 왜 빠졌는지 솔직히 아직까지도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게 네. 저는 그 수치심밖에 느끼지 않았잖아요 라는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수치심, 뭐 성적 모욕감 이런 건 당연히 느꼈고 그 후에 뒤따라오는 공포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봉천동의 그 피해 여성 세 분은 지금 이사를 갔거나 이사를 갈 예정인데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예. 스토커 처벌법이 없어요. 아예 우리나라. 그래서 한 번 걸리면 2회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 6만 원 물고 끝나는 겁니다. 야. 그래서 빨리 진짜 국회의원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법부터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예. 경찰도 법이 있어야지 그거 법 적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법은 피해자 입장을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야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사건 같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이 네. 마련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